제가 키가 있어서 크지 않아요. 나도 김필은 좀 키가 177인데 이거는 188이 나오더라고요. 아, 저보다 더 긴 형도 있어요. 근데 그래요? 저 국가대표 싸구려 이번에 올림픽 동메달따는 형. 예. 네. 그 형은 저보다 더 길어요. 좀 예쁜 리포트를 편하게 하니까. 근데 제 욕심에 네. 제가 욕심이다. 저도 살짝 기대는 했는데. 아 있어요. 준비 있어요. 부담이 없어. 이거 같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 스트레스가. 저도 근데 그거 보면서 좀 시원한 면이 있었어요. 괜찮아. 내가 이렇게 동정민 있었나? 리액션이 아니요, 진짜 이렇게 몸에 막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주체가 안 돼가지고. 아, 좀 멋있게 하고 싶었어요. 집에서 한 바퀴 더 돌리고 막 그랬을 텐데. 그 결승에서 헝가리 인내 선수는 예. 제가 2살 때 그 올림픽 동메달 땄더라고요. 근데 펜싱은 근데 선수도 되게 오래 하나 봐요. 선수들은. 네, 특히 저희 종목은 좀 많이 오래 하는 거예요. 아, 공격권, 수비권도 없고 그냥 먼저 찌는 사람이 되니까. 크고 좀 힘 세면 오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네네. 치고 나면 이제 제 경기를 복귀를 하죠. 일단 냉정하게 예. 시작하고 후회란 게 결국은 후회라는 감정이 들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건데 그 후회라는 감정도 결국 제 생각이 과거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복귀를 하고 그냥 앞으로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만 하고 진짜 펜싱 엄청 힘들어. 정말 아파. 근데 저희 운동 선수들은 별로 안 아프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찌르는 법을 알면 알수록 이제 안 아프게 찌르는 법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전에 두고 이게 칼이 부러지면서 여기 이렇게 몸이 고통돼가지고요. 그런 선생님도 계시고 뇌를 뚫리신 분들이 계시고 근데 요즘은 도복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튼튼해져가지고 그런 위험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제가 본 것도 없고요. 선수로서의 목표는 이제 식상한 말이지만 그랜드슬램이라는 타이틀을 한번 따보고 싶어요. 저희 펜싱, 대한민국 펜싱 역사상 한 분밖에 하지 못한 타이틀을 저는 이제 내년에 있을 세계선수권에 제가 본진의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힘든 사회고 좀 이제 사회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긍정적인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이슈화 되는 것 같아서 또 한편은 기분 좋아요.